리틀 코리아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A1 중부 우승자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성우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분 어디서 많이 봤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아까 예선 1등입니다. 네, 예선 1등이자 출발 전에 제가 유일하게 선수 한 명하고 딱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혹시 우승하게 되면 소감 뭐로 할 거냐 그랬더니 달리면서 우승 소감 생각해 오시겠다고 한 그분이 있잖아요. 네, 맞는데. 네. 아, 46번 최정환 선수가 너무 바짝 붙어와서. 맞아. 네, 생각하고 있다 까먹었어요, 지금. 아, 까먹었습니까? 네, 자, 그럼 생각할 시간 3초 드릴게요. 3, 네. 2, 1. 자, 우승 소감 들어봅니다. 네, 일단 응원해주신 저희 BNS 팀 분들하고, 예, 네, 같이 경기 뛰었던 우리 선수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전하고요. 다음 시합 때도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기대하게 되는데 예선 네. 1등이 본선 1등까지 가는 이 쾌거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팀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항상 믿고 따라줘서 고마운 우리 BNS 팀원들, 뭐 이전 때도 화이팅해서 꼭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분명히 거의 중반 이후까지 1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못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놓쳐서 저만 본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또 퍼포먼스로 또 앞바퀴 한번 싹 들어주시는, 이걸 밤에 봤으면 진짜 남산 밑에서 봐야 최고인데. 자, 2등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우선 뭐 1등 하신 분한테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저도 만족합니다. 열심히 달렸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 올 시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요? 다음엔 1등 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우승자 인터뷰 저 가운데서 하는 건가요? 네네. 제가 경험이 없어요. 아직 영안이. 여러분, 오늘 응원해주신 분, 오늘 사실 응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네, 응원해주신 우리 팀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 레이스를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후원사 대표님들, ENI 엔진오일, 그리고 익실, GPR 머플러, 메첼러 타이어, 그 대표님들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멋지게 한마디! ENI 팀투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터할까요? 저는 MSP 쓰지끼 ENI 팀의 85번 선수 배순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상 순위 아까 몇 위 얘기하셨었죠? 포디움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포디움에, 진짜 네. 딱 올라오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 네. 오늘 경기 치르는 동안 네. 어땠어요? 내가 올라가겠구나 생각 들던가요? 네, 좀 후반에 좀 기력이 딸려서 약간 처지긴 했지만 마지막 이제 코너에서 탈출하면서 수월하게 돼서 다행히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즌 시작됩니다. 네. 올해 목표가 있다면요? 20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레턴 줄이는 거? 네. 자,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감독님, 단장님을 비롯해서 메케닉 분들하고, 저 응원해주신 형님들하고, 준호 형, 승희, 또, 많은 분들 정민이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영이 형도 감사하고, 네. 저희 ENI 대표님도 아까 오셔갖고,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카메라 보고 멋지게 오늘 3위의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상으로 2018 코리아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A1 중부 1위, 2위, 3위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요, KTM RC 390 경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